우리가 이제 자궁근종과 자궁선경증의 치료로 우리가 이제 하이프 시술, 비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상에서는 임신을 원하는 분도 근종이 있을 때는 하이프 시술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과연 하이프를 하신 여성이 이제 향후에 임신이 됐는데 자연분만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를 통해서 분만을 하는 것을 자연분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질식분만입니다. 이렇게 질식분만이 어렵거나 아니면 원에서 우리가 피부 절개에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자궁에서 아기를 꺼내는 거를 이제 보통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하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 여성들이 꼭 이제 질식분만, 자연분만을 좀 고집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자연분만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현재에는 여성들이 어떤 이제 뭐 분만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분만 후에 생기는 골반 근육의 이완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꺼려해서 원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질식분만, 자연분만의 장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만 있다면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프로 자궁근종을 치료해서 그 후에 임신이 된 분이 이제 질식분만, 자연분만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실제적으로 많은 논문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혹을 치료하게 되면 혹시나 해서 그 자궁의 정상 근육층이 약해져서 진통, 자연분만 중에 진통을 이겨내 지 못하고 자궁 근육층이 파열이 될까봐 두려워 그냥 미리 진통하기 전에 아기를 꺼내는 것을 이제 고려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 연구한 어떤 데이터들에 의하면 출산 방법에 따라서 전혀 리스크가 증가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서구,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은 어떤 골반의 크기라든지 태아의 크기가 상이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동양 여성들은 서양 여성보다 골반이 일반적으로는 좁고 그리고 태아는 또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불리한 그런 이제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난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하이프를 시행을 하면 자궁이 파열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걸로 이제 예상은 합니다만 우리가 그 근종 절제 수술을 하신 분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제왕절개를 하듯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산과 주치의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분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